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동작구 본동의 공공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매수가 어렵지만 또 개발이 되면 3개 노선 지하철 역세권에 한강 조망, 숲세권, 학군까지 입지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시세는 현재 거래가 거의 없는지라 지분 8평 빌라가 10억 남짓, 단독 큰 지분과 편차 가 큽니다. 투자성이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재개발 지역의 투자성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연희동 공공재개발 부지와 같이 발표된 부지예요. 그렇군요. 예, 같이 21년도 3월 달에 발표된 지역입니다. 아주 뭐 위치적으로 거의 A급이죠. 그럼요. 예, A급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로 발표된 지역 중에 A급입니다. 최근에 그 본청역 최근에 그 대방동 그 군부지 네, 여기 지금 요, 바로 옆에 지금 요 위치에 있고 자 공공재개발 1차 본동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공공재개발 투자 과연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가치 있죠. 있지만 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우측으로는 신자분들이 봤을 때 우측으로는 흑성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노량진정 아래쪽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현재 들어서고 있고요. 바로 지금 본동 공공재개발 부지는 9호선 노들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또 한강이고요. 공원입니다. 자 올해 2024년도 6월 달에 본동 동작구 본동 요 지역의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수립안이 공람이 됐습니다. 공람이 돼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제재에 들어가서 사업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이 따로 지금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기 단계 후보 지정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왔고 정비계약안이 입안됐어요. 현재 지금 초기 단계 막바지인 정비구역 지정과 현재 사업시행사 지정 그 다음으로는 바로 통합심의 들어가고 사업시 인계가 떨어집니다. 많은 시간들을 벌써 거의 한 3년 정도 넘게 앞당내 지금 진행을 한 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 본동 공공재개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최고 277% 용적률 277% 그리고 건폐율이 22.82%을 적용하면서 지하 6층에 지상 35층 아파트가 1064세대 12개동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이 안에 296세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반적인 개발 개요가 나왔습니다. 예, 역세권이고 초품화 아파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세권에 35층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갭투자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투자성에 여쭤봤었기 때문에 투자성 주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그리고 바로 지금 수방사 부지 바로 옆에는 레미안 트윈파크의 아파트 가격대를 현재 지금 10억 정도에 투자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종후자산, 향후 지금 아파트가 돼서 종후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투자를 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이 사업 진행이 과연 끝까지 가능할까입니다. 진행 가능성. 현재 지금 이 지역 내에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40% 정도가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는 해제 안건을 동작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최근 2월 달에 지금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반 취소의 요건이 30% 이상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반을 취소하는 요건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 예전에 지금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S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자, 투자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그렇지만은 과연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거는 좀 면밀히 따지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